알산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자, 안녕하세요. 분양 올림픽입니다. 지금 7회를 맞이를 했고요. 오늘 출전 선수, 뭐 요즘 뭐 단지 규모가 너무 작다라는 민원들도 좀 발생을 하고, 분양 물량이 좀 많은 지역들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출전 선수가 수원입니다. 수원. 뭐 인구 100만이 넘는 큰 도시가 되겠죠. 권선 6구역에 위치한 레미안 이 단지를 출전을 하는데요. 참 그 분양올림픽이 출전 선수나 지역들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고 선택 기준이 어떠냐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오늘 그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선택 기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선택 기준은 그냥 뭐 제가 네. 조사하기 직전에 제 신경에 의해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지극히 객관적인 기준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네. 경기력에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지역 네. 그 안에서 네. 대표 단지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하도 욕먹어서 너무 오래 살 것 같아요. 아주 그래서 올해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네. 상당히 이제 가뭄, 분양 가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네. 부족한 가운데 그래도 숨통을 틔워주고 있는 곳이 수원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 권선 6구역이 위치하고 있는 팔달구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아파트 시세 상승률이 KB 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를 기준으로 무려 이제 12.29% 상승세를 네. 보이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지역. 네. 뭐 원인을 하나만 딱 뽑아보자면은 네. 차후에 이제 GTX C 노선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안은 이 교통, 광역 교통망 요게 논란이고 이슈와 또 이게 또 하나의 키워드가 되니까 수도권에서는 이걸 피해 나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좀 겁을 굉장히 이번에 좀 먹고 이제 안정적인 단지. 그렇죠. 토를 달 수 없는. 네, 네. 권선 6구역 레미안 이 정비사업, 저는 정비사업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네, 정비사업 분양 물량으로 보이는데 분양 일정들 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자세하게요? 아주 자세하게. 네. 아주 자세하게 분양 일정 올해 하반기입니다. 상당히 자세하죠. 네. 하반기? 하반기. 분기도 아니고? 네. 불고를 하는데 그냥 하반기? 하반기. 3분기인지 4분기도 정확하게는 네. 그 2021년 6월 1일부터 네. 12월 31일 그 중간 어디쯤이 아닌가 상당히 하네요. 예. 왜 그러냐면 네. 올해 초부터 이제 분양 일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은 되어 왔었습니다만 네. 사실 분양을 개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네. 정비사업이다 보니까 관리처분 단계 그 이후에 조합 임원 교체를 비롯해서 네. 약간의 이제 제동이 걸렸었습니다. 이제 네. 그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앞으로 이제 분양 일정만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레미안 홈페이지에는 9월이라고 공시를 해놓고는 있습니다만 네. 약간은 유동적일 수가 있겠고요. 네. 올해 하반기에는 진행이 될 것으로 뭐 이렇게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미리 체크를 해두고 계셔야 되겠죠. 빨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약간 더 늦춰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네. 그 댓글이나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게 지금 부산도 얘기해놓고 언제 하냐고 전화 많이 오더라고요. 제 네? 마음대로 이렇게 분양 일정을 딱 도장을 찍을 수 있다면은 네. 지금 당장이라도 진짜 찍어드리고 싶죠. 그래가지고 그 민원 때문에 6월 1일부터 아주 폭을 네. 자세하게 아주 넓혀놨네요. 시청자 여러분 아쉽게도 저한테 결정권이 그러니까 있는 게 그건... 아니어갖고요. 네. 네. 아니 가끔 그 모델하우스냐고 전화 와가지고 그 분양 소장장이 난감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주영남 소장이라고 그래서 분양 소장님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다음 주부터 모델하우스로 제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네. 특히 이번에도 그 네. 걸리는 게 그때도 레미안이었던 것 같죠? 그 어디였죠? 부산이었어. 부산 맞죠? 예. 네. 온천 맞습니다. 네. 지금 빨리 진행이 되기를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결정은 못하지만 기원은 하겠습니다. 네. 인도. 인도. 네. 카레를 드시면서 같이 기원을 해보시죠. 네. 요게 근데 현장이 레미안 단독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레미안이 대표 브랜드처럼 이게 타이틀이 붙어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예. 이 단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요즘 정비사업에서 규모가 클 때는 여러 개 건설사가 콘소시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레미안하고 SK뷰, 코롱 하늘채 이 3개 건설사 브랜드가 콘소시엄으로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분양 일정이 지연이 되고 되게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대기 수요가
누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대기 수요 누적돼가지고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뜨거울 것 같은데 참 고민이 좀 많습니다. 이걸 그 대기하라고 해야 될지 청약 보존하라고 해야 될지. 이 권선 6구역 레미안이 상당히 우수한 단지가 될 거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어떤 특정 단지만을 놓고 무조건 기다려라 라는 이런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더라고요. 아, 실컷 앞에 설명했잖아요. 좋다고. 이게 참 고민이 되는 문제예요. 기다리라고 하기도 뭐하고 네. 기다리지 말라고 하기도 뭐하고. 아니 왜냐면 자세한 설명이시네요. 그렇죠. 상당히 과학적인 설명이죠. 네. 권선 6구역 레미안에 당첨된다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기다려서 당첨될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만은 이거 경쟁률 엄청나게 높을 거거든요. 네. 만약에 기다렸는데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자세하네요. 아, 상당히 과학적인 설명 이렇게 네.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 다 만들어놓고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베팅하면은 네. 하반기 도전하라고 할 거예요. 기다리고? 네, 하라고. 그러면 저는 반대편에 걸겠습니다. 네. 반대편에 일단 걸고 네. 딴 데서 미끄러지면 또 다시 한번 네. 재수 삼수해서 네. 그렇죠. 네. 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체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날 또 그 설명하시면서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왜 천세대 기준이라고 해놓고 지금 몇 주째 지금 천세대가 안 나오냐 그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규모 평가 한번 해볼까요? 시원하게 제가 메달을 줄 수 있는 규모입니다. 1311세대. 그게 일반 분양 맞나요? 인데 일반 분양만. 일반 분양만 1311세대. 아, 일반 분양만 1311세대요? 네, 전체 2178세대. 아, 규모가 크구나. 네. 근래에 화끈하게 이 네. 공급을 진행을 해준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은메달 8점으로 화끈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끈하게? 은메달 8점. 8점? 이게 2000세대 넘잖아요, 지금. 조금 좀 뭐 아쉬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저희 분양올림픽을 1회부터 꾸준히 보아오신 분들은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우리 왜 예전에 평택 지재역자이를 한번 출전을 시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재역자이 자체도 단지 규모가 꽤 큰 편이었습니다만 그 네. 주변에 훨씬 더 큰 슈퍼헤비급들이 많아버려갖고 네. 그래서 상대적인 평가에서 약간 점수가 차감이 돼서 은메달을 줬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를 적용을 해서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그치? 규모가 주변에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수원이 네. 2586세대 네. 그리고 매교역 프루지오 SK뷰가 3603세대 크다 다들 더 큰 데가 또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자이 3432세대 3600, 3400, 뭐 2586 그러니까 정말 만만치 않은 슈퍼 헤비급들이 주변에 포진해 있는 거죠. 다 대부분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8달 6구역, 8구역, 10구역 정비사업을 통해서 대규모로 공급을 한 그런 단지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양올림픽이니만큼 운동선수와 비교를 하자면은 왜 그 과거에 뭐 현재도 열심히 뛰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 효도르라고 있지 않습니까? 뛰어요? 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안 뛰나? 제 기억에 산은 막 뛰어다니던데 예전에 동영상 보니까. 그래서 우리 효도를 보면은 헤비급이잖아요 그 선수가 체급이. 네. 근데 경기를 뛸 때 보면 다른 헤비급 선수들이 체격이 훨씬 더 컸던 거를 제가 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버터빈. 줄루. 줄루를 아주 두루치기. 네. 그 경기 기억납니다. 네. 버터빈은 또 수도갱기하고의 경기가 네. 아주 인상 깊었고요. 히로인가 걸렸죠. 아, 그 빠져나가지 못하죠. 한번 걸리면 고통스러워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원래 수동이니까 이거 다리 잡아가지고 빙글빙글 돌리려고 하셨는데 버터빈은 못 돌리는 것 같더라고요. 풍차 돌리기. 버터빈 풍차 돌리기 한번 하면은 이제 허리가 두동강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우리. 네. 시마다라의 불이 생각나네요. 시마다라의 불이. 아, 시마다 유명하죠. 네. 아, 저도 역시 심판이기 때문에. 아. 시마다 네. 우리 레프리. 네. 오늘. 존경합니다. 2000세대 네. 은메달 아재 개그로 너무 심하다. 은메달 너무 심하다. 50대 네. 넘으신 분들은 이거 네. 이해하실 겁니다. 이해하죠. 네. 아무튼 뭐 경기력 네. 뭐 네. 어떠죠? 일단 아파트의 경기력은 1차적으로 역세권 입지, 교통 입지를 네.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근데 너무 이게 우수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게 수인 분당선 매교역 역세권인데 네. 보통 우리가 여기서 몇 분을 따지잖아요. 네.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 매교 여기 들어서 있는 사거리 코너에서부터 이 권선유 레미안의 단지가 그 필지가 네. 시작이 되는 것이죠.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단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동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 한 450m 정도 되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뭐 걸어가더라도 네. 5분에서 7분이면 단지 어디에 사시더라도 5분에서 7분이면 매교역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가장 가까이 계신 분들은 그냥 문 열고 바로 나가면 전철역인 것이고 따릉이 필요 없나요? 따릉이는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릉이 그 작동시키는 시간에 벌써 역에 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막 안 빠지더라고 잘. 그러니까요. 네. 그거 빼느니 그냥 바로 걸어가 네. 버리시면 됩니다. 네. 요즘에는 그 전동 킥보드 그 헬멧 써야 돼가지고 네. 그 위험하다고 해서 따릉이 많이 활용들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그 대체 교통수단들에 대한 제약이 생기다 보니까 역세권에 대한 의미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 그렇죠. 네. 마을버스도 환승 안 된다고 막 여러 가지 지금 수익성이 떨어졌다고.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들의 그런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교통 입지의 편차가 오히려 서울보다도 수도권 쪽에서 맞아요, 정말로 맞아요. 많은 편차를 네. 보이고 있어서 역세권인 것과 아닌 것 그리고 같은 역이라고 하더라도 더 우월한 교통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정말로 가격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뭐 참고로 지금 자꾸 삐걱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요즘 이 PPL 그 책상 PPL 네. 저희 탁자가 좀 테이블이 필요한 상황이라 후원이 좀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방송 시작 전에 제가 나사 하나 빼놨습니다. 아, 이거 삐걱삐걱. 그걸 노리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 삐걱삐걱. 소리가 조금 더 부족한 네. 그 느낌이 듭니다. 더 크게 나야 되는데, 이게 원래. 네. 아무튼 뭐, 점점 교통 요건 중요하고, 또 역세권 점점 중요해지고, 네, 그런 상황이네요. 네, 메달 색깔 어떻게? 메달은 금메달, 점수 네. 9점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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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원하게 뭐 10점 줬으면 좋겠는데, 꼭 요거, 아주 아슬아슬하게 자꾸 잘 안 주네요. 뭐 더 좋지 않아요? 이게?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게 왜 어쩔 그래요? 수 없이 수원 전체의 교통의 핵은 수원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원역에서 사실 한정거장 떨어져 있으니까 네. 그냥 약간 점수 차감했습니다. 그런데 GTX C노선이 현재 2026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C노선이 개통이 되면 GTX 이용까지 한정거장 또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럼 뭐 화서역까지 두정거장 두 개 노선을 추가로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 그게 실현이 되면은 거의 뭐 9.5 이상은 점수가 상승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평가를 해두겠습니다. 그 와중에도 10점은 안 주네요 혹시? 아 제가 상당히 깐깐하게 네.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하고 한 1분은 어때요? 그 자체는 금메달이죠. 그죠? 예. 역세권은 예. 금메달. 역에서 1분 사실 뭐 그 역의 기능이라든지 예, 그 전체 지역 안에서의 구도에 따라서 뭐 상대평가가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절대적으로 역에서 1분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역세권 평가에서는 금메달인 것이죠. 그게 뭐 아파트가 되었건 뭐 오피스텔이 되었건 상업시설이 되었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의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가 될 수 있는 건축 주말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쇼미더고민. 아 요즘 뭐 역세권 오피스텔 아파트들 진짜 경쟁들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 권선육 레미안이 정비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네. 아파트지 않습니까? 근데 오피스텔 입지도 주변의 정비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이 순식간에 개선되는 그런 지역의 역세권 오피스텔이 훨씬 더 여러 이제 투자처 중에서도 조금 1순위로 바라보셔야 될 그런 현장이 아닌가 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뭐 주변에 뭐 수요들도 많고 직장 가까우면 인기 장난 아니에요. 그럼 금상첨화죠. 네. 예. 교통과 직장까지. 그러면 이 지역도 한번 직주근접 평가 한번 해볼까요? 예. 직주근접도 평가 결과도 상당히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네. 실제로 매교역에서 한정거장만 이동하시는 수원시청역이 나오는 것이죠.
관공서까지 네. 또 두 정거장을 이동하시면 메탄 건설역이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 공공기관 그리고 대기업 일자리까지 한 정거장 두 정거장 뭐 다 커버가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역시 결과도 금메달 9점으로 평가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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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은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삼성전자가 수원을 먹여 살린다. 그렇죠. 뭐 그런 얘기가 할 정도인데 근데 두 정거장에 삼성전자가 있다라면은 뭐 교통비도 아끼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그 우수한 인재들이 주변 수요로 포진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수원 안에서도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까지 이동 거리가 뭐 각 지역마다 천차만별인데 네. 삼성전자까지 이동 수단이나 네. 거리가 썩 좋지 못한 곳들도 네. 요즘 뭐 수원에서 뭐 10억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 매교역 역세권 입지는 상당히 네.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주식도 삼성전자가 안정적 요즘 조금 좀 뭐 가격이 위축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우량한 주식이 아닐까. 아 근데 이 부동산 방송에서 주식 얘기도 함부로 하면 그냥 여담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식하고 이 권선 6구역 레미안 어떤 거 선택? 아 전 당연히 부동산 선택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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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당연히 네. 부동산 선택. 네, 주식 올림픽이면 또 바뀔 수 있죠. 아, 그렇죠. 예전에 근데 금융권 계셨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제가 부동산을 주 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앞으로 상당 기간은 뭐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부동산이 더 좋더라고요. 경험해보니까. 좀 예. 스트레스 좀 덜 받고. 예. 아, 그 맨날 그 쳐다보고 있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져도 네. 부동산은 그 자리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 뭐 상장 폐지되고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뭐 상장 폐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네. 가끔 가다가 이상한 이제 잡주 투자하시는 분들 자고 일어났더니 상폐되고 뭐 네.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네. 이거 좀 고층 올라가면 삼성전자 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할 그쵸? 것 같은데. 아 저쪽에 우리 네. 아빠 일하고 네. 있다. 막. 망원경으로 보면은 아버지가 막 그 모니터에서 이제 딴짓하고 계시고 이거 다 감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이거 핸드폰 100배 정도 돼요. 아 진짜? 네. 보이죠. 근데 저희 얘기 듣고 그거 좀 기능을 저하시키는 게 아닐까. PPL. 휴대. 제가 뭐 전화 인터뷰 이런 거로 좀 전화 한번 바꿀 때가 됐습니다. 제가 삼성만 쓰고 있는데. 네. 애플 별로 안 좋아하죠? 아, 전 애국자입니다. 삼성만 쓰고 있습니다. 애플 공장 없잖아요, 그죠? 있나요? 그러니까 애플 우리나라에는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냥 유통만 하고 뭐 있는 거. 스토어 같은 건 있는데 그래도 삼성. 네. 하지만 주식은 안 샀다는 거. 그렇죠. 네. 가격 평가만 좋으면 무결점 선수가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뭐 가격이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서 효도르 선수랑 예,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발음이 러시아는 또 다르기도 하고 표도르라고도 하고 뭐. 제 기억에는 항상 효도르였던 것 같은데 상태 페테부르크인가 그죠? 출신인 것 같은데 지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효도르 애칭 같은 거 많던데? 얼마 전에 그 뭐야 어디 시골 가서 우리나라 꿀 선전도 하시고 꿀도르 꿀도르 그래서 거의 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가 저는 효도르 꿀도르 효돌 아닙니까 효돌? 효도르 뭐 많더라고 애국자예요? 그분을 그 라이벌 선수랑 비교를 하자면은 크로캅 있지 않습니까? 크로캅은 정말 강력한 걸렸다 하면 바로 골로 보내버리는 왼발 하이킥이 있었습니다만은 확인사살까지 그러니까요 확인사살 조준 사격하는. 네. 근데 그라운드 플레이는 좀 약했다는 것이죠. 네. 상대적으로 효도르 선수는 그라운드, 뭐 타격 거의 뭐 구멍이 없었던 그런 이 순화에서 결점이 없었던 무결점 아까, 선수였습니다. 네. 약간 레슬링이 약했던 것 같은데 그 랜들맨한테 그 막 그 달 들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고개 꺾여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저 그때. 근데 그 역전하더라고요. 네. 바로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서 역전을 시키는. 그 거꾸로 이렇게 하는 그런 막 영상도 돌아다니고. 그러니까요. 네. 다리가 아니고 목으로 덤블링을 하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비유하자면 이 권선유 레미안은 네. 가격도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효도르 선수의 그 비교할 수 있는 우수한 올라운드 플레이어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얼음 파운딩. 얼음 파운딩. 아 무섭죠. 예. 그 프라이드 FC가 거기가 또 그 글로브 색깔이 파란색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음 파운딩하고 되게 잘 어울립니다. 피가 만약에 묻게 되면 더 이게 드러나 보이겠네. 파란 글로브에 빨간 피. 아 조금 잔인하기도 한데. 네. 예. 뭐 아무튼 오늘 빨간색을 입고 네, 파란색을 입었고. 네.
뭐 그러네요. 네. 분양 올림픽인데 자꾸 그 격투기 얘기하다 보니까 비율을 왜 자꾸 그 격투기가 올림픽에 좀 이게 반영이 됐으면 하는 채택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저는 나중에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삼보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거를 조금 올림픽으로 비유를 해본다면 뭐 우리 올림픽 종목 중에 대한민국 선수들이 항상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는 네. 종목이 쇼트트랙 있지 않습니까? 아, 오랜만에 동계올림픽 나왔네. 그렇죠.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 네. 근데 대표적인 선수가 과거의 안현수 선수. 네. 현재는 이제 빅토르 안으로 개명을 하셨죠. 에밀리아넨코 안 이런 거 아니에요? 그분도 러시아 그쪽. 러시아. 네. 아, 자꾸 러시아를 얘기를 하게 되네요. 네. 네. 가보셨나요? 가보지는 못했고요. 가보고 싶은 마음을 항상 갖고는 있습니다. 겨울에 이 그 전염병이 좀 없어지고 나면 네. 겨울에 모스크바 뭐 러시아 그 러시아 막 여기 수염이 막 시베리아 이런데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그 러시아권 동구권에 다른 사람들이 자꾸 장모님의 나라가 있다고 자기 장모님 나라가 있다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딘지 모르겠는데 한번 저도 가보고는 싶은 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겨울에 추워가지고 괜찮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국 날씨에도 겨울에는 항상 그 따뜻한 내의를 입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복 한 두 개 껴 입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텍인가요? 히트텍. 히트텍 그 굉장히 애용하고 있습니다. 네. BPL은 언제든지 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BYC 이런 데 좋죠. BYC 히트텍 입고 제가 분양올림픽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자꾸 이거 뭐 BPL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빅토르 안, 뭐, 안현수, 과거, 네, 어떤, 뭐, 그, 이력이 있는지 좀 말씀 주시면. 뭐, 올림픽부터 세계 선수권, 하여튼, 쇼트트랙 경기가 진행이 됐던 거의 대부분의 대회에서 메달을 휩쓸었는데, 우리 이제 올림픽을 하고 있으니까. 1000m, 1500m, 그리고 5000m 계주까지. 모두 올림픽에서 다른 메달도 뭐, 다른 종목이 있었는데, 금메달을 네. 다 네.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획득을 한 거죠. 단거리, 중거리, 단체 경기, 개인 경기 가리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규모, 네. 뭐 교통 입지, 직접 그렇죠. 이런 것처럼. 그렇죠. 네, 네. 권선육, 레미안 이 우리 안현수 선수의 경기력에 네.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분양가 지역에 대해서도 뭐 인식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가지고 뭐 그걸 그렇죠. 좀 자세하게 좀 설명 네. 주시겠어요? 잘 짚더라고요. 권선육 구역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분양가 관리 지역입니다. 분양가 네.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은 아닌 것이죠. 네. 근데 좀 착각들을 하시는 게 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고분양가 관리 지역보다 분양가 가격이 더 싸게 나올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눈빛이 지금 날카로운데요. 전문가가 갑자기 효도를 해서 전문가 모드로 변했네요. 얼음 파운딩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섭네요. 그렇죠. 매의 눈, 크로캅과 같은 눈도 이게 적용되는 기준, 평가의 방식이 다른 것이죠. 분양가 상한제는 일종의 그 원가법을 적용을 하는 것이고 고분양가 심사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을 하는 것인데 그 지역에 따라서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적용했을 때 오히려 분양가가 더 싸게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거의 두 제도 모두 상당 수준 분양가격을 억제하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근데 두 제도 모두 시간이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아무래도 나중에 나오는 단지의 분양 가격은 과거보다 더 올라갈 수 없는 구조다라는 것 감안 네. 하셔야 되겠죠. 분양 비교 사업장이나 준공 비교 사업장 평균 분양가의 기간 중에 상승률을 적용을 해서 최종 분양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인근 지역에서 가장 최근에 분양을 했던 그 3월 북선자의 렉스비아 사례를 보시면 네.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6억 1000에서 6억 2000 사이의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실제 권선육 레미안을 분양하는 그 시간까지의 기간 중 상승률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6억 중반 이상은 가격이 책정될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진다 손 치더라도 한 7억 정도? 뭐 실제 언제 어느 시점에 분양되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만큼의 상승률은 더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 북수원자의 렉스비아가 경쟁률이 어떻게 됐었죠? 경쟁률이 상당히 예, 높았습니다. 20.88:1 뭐 20:1 그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던 것이죠. 가격이 뭐 그때 당시에는 뭐 논란도 있었던 그런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시장에서 소화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이후에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 뭐 올해만 해도 12% 이상 뭐 팔달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주변 시세는 어떻게 돼요?
주변 시세는 대표적인 게 이제 매개역 푸르지오 SK뷰를 네, 보시면 네. 11억 2,480만 원의 신고가를 얼마 신고가 전에 기록했어요? 기록을 했고 네. 또 한 정거장 더 떨어져 있는 화사역 파크 푸르지오도 12억 6,910만 원의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와, 지금 거의 뭐 11억, 12억 한다는 겁니다. 수원 만만치가 않네요, 예. 가격이요? 그럼 6억, 7억에 분양을 하더라도 주변 시세가 11억, 12억 한다면 상당 수준의 그 시세 차익을 기대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 지금 말씀하시는 네. 거 보면은 4에서 5억 정도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는 그런 뭐 계산이 예. 나오는 거 같아요. 예. 참 메달 색깔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북선자이 렉스비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테일한 설명을 많이 해서 사실 그 영상이 되게 아깝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봤으면 좋겠는데 꽤 많은 자료가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죠. 그때 당시에 그 현장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한 영상도 있었고 이제 다양한 그 지역에 대한 분석이나 청약 제도와 관련된 강의 네. 사실 북수원자의 렉스비아의 수준을 벗어나는 수원시 전체적인 그 지역 분석 모든 내용을 담아서 제가 강의를 했었죠. 사실 제가 분양올림픽 진행할 때와는 전혀 다른 네. 웃음기, 기름기 싹 뺀 네. 아주 무미건조한 얼음 파운딩과 같은 그런 네. 모습으로 강의를 쳤던 그런 영상들이 지금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네. 도시와 경제 채널에서 북수원자의 렉스비아 검색하고 들어가셔서 보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네요. 뭐 제작 지원도 못 받아놓고 뭐 실컷 하시더라고요. 뭐 보시는 만큼 조회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뭐 지원도 안 해주는데 뭐 네. 그래도 우리 언젠가는 뭐 미리 그냥 정립을 해놓는다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 메달 색깔 한번 어떤지. 메달 색깔 시세 미리 주는 거죠. 네. 예상 가격이니까 네. 미리 금메달 9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되는 소리를 해! 제약 지원도 없는데 뭐 금메달. 그렇죠. 그냥 에이 뭐 기왕 주는 김에 퍼주는 김에 후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저희 수요자를 위한 방송이니까. 그러니까요. 농담처럼. 예. 우리 시청자들을 위한 방송이니까. 뜨거운 농담이죠. 뭐. 제가 이제 평가를 할 때 가격은 주변의 대표 신축 시세의 70% 이하라면은 이제 금메달을 줄지 말지를 평가하게 되는데 70%보다 더 현저하게 낮아져서 60% 수준이다. 그럼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금메달을 주고 있습니다. 이 권선 6구역 레미안은 분명히 이제 그 정도 수준에 들어올 것 같아서 미리 금메달을 줘도 제가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불안하지 않다. 예. 유난히 색깔도 좋고 뭐 지원도 뭐 없는데 뭐 신경의 예. 변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떤 변화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뭐 어차피 뭐 지원은 잘 안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만 기대도 안 한다. 예. 그러면은 이제 물질적인 게 없으면은 네. 제 꿀은 들어올 것 같아요. 꿀. 꿀. 꿀도로 그쪽에. 저 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꿀 광고 가는. 들어오면은 제가 꿀 반병 그냥 앉은 자리에서 원샷 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좀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없어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기네스북 나올 것 같아요. 목이 굉장히 네. 좋지 않습니다. 꿀성대를 갖고 있다는 그런 네. 얘기를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그 목소리 꿀성대로 가장 네. 기억에 남는 전문가 1위로 또 선정이 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유희열 씨와 닮은 전문가 1위라는 소문을 제가 익히 많이 들었어요. 유희열 씨가 또 가수이다 보니까 노래도 네. 잘하고 네. 성대가 중요합니다. 네. 근데 왜 유희열 노래 듣는 거 한 번도 맨날 황진이만 부르시는지 짜라 짜라 짜짜짜 제가 한번 이제 마이크를 잡으면 네. 옆에서 뜯어 말리기 전까지 내려놓지 않지 않습니까? 마이크 하나 막 그 쇼파 밑에 막 숨겨놓고 그러시던데 안 주니까 안 주니까 네. 그만하라고 자꾸 말리니까 네. 아무튼 뭐 그 네. 메달 얘기 좀 한번 해보면은 네. 왜 이렇게 주신 거죠? 이제는 어차피 제작 지원도 안 들어오는 거 네. 그냥 저희 그 멘탈 관리를 네. 하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객관적으로 좋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단지에 조금 더 후하게 네. 그리고 아 얘는 좀 아닌데 여기는 아닌데 라고 이제 평가가 될 수 있는 곳은 조금 더 냉정하게 네. 깎는 그런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좀 두렵지 않으세요?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만 그냥 그렇게 네. 한다 라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결정, 감정, 뭐 표정 변화 없는. 그렇죠. 네. 그런 또 뭐 해놓고 자꾸 얼굴에 감정이 좀 담겨있는 것 감정이 같아요. 최근에 좀 생겼었습니다. 네. 그분들이 또 달려오셔갖고 네. 뭔가 좀 이게 취약해 보여서 이게 네. 지원을 해드리는 차원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좋은 메달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나오신다면 저도 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평균 지속시간을 봤더니 그 영상이 한 30% 정도 보더라고요. 그 자세히 안 본 거지. 그러니까 딱 안 좋은 얘기할 때만 본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네. 못 들으신 거죠. 저희 채널은 좀 이렇게 지속하게 좀 뭐 광고도 좀 건너뛰지 말고 쭉 한번 봐주십시오. 앞에 제가 이제 마이클 조단이나 뭐 네. 이렇게 다양한 운동선수로 변화되는 그 모습 거기까지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정말 이제 유익한 정보가 뒤에 담겨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요번 최근 영상 자체가 그런 뭐 합성사진이 좀 덜 올라와서 그랬나? 그래서 그랬나? 제가 실망했다고 분골쇄신 해서 네. 제가 어떤 모습으로 네. 합성사진으로 나타나더라도 네. 개의치 않겠습니다. 네. 제 초상권을 포기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게 아까 하반기 노려보라고 했잖아요. 예. 제가 예, 말이 지금 지나고 나니까 막 좀 불안하시죠? 예, 불안하긴 한데 청약 경쟁률 전망하고요. 또 제도 이거 한번 짚어주셔야 될 거나 좀 불안해 지금. 이럴 때는 네. 저희가 또 가끔 비겁해질 필요도 있고 공을 던져야 돼. 네. 그냥 객관적으로 딱 제시를 해드리고 선택은 항상 투자자 여러분들의 몫으로 네.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자 유기상 공지 밑에 네, 나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안 해줄 것 같은데요? 좋아요와 구독이나 좀. 피디님이 좀 안 해주실 것 같아서 그냥 제 맨몸으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람 설정까지 네. 항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3월에 진행됐던 북스원자의 렉스비아 84 A타입이 61.95점 당첨 가점을 기록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작년 6월에 진행이 됐던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사이 84제곱미터가 60.96의 점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권선 6구역 레미안 올해 하반기에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최근에 다른 지역의 동향도 좀 보셔야 될 텐데 네. 이 팔달구와 상당히 인접해 있는 곳이 동탄 아니겠습니까? 네. 얼마 전에 동탄의 이 획기적인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동탄 디에트로 평균 가점이 70점을 다 넘어버렸습니다. 최고 79점까지 나왔고 이러한 주변 지역의 추세를 봤을 때 아마도 과거에 진행됐던 수원의 타 단지의 점수보다 그 60점 초반의 점수보다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제도는 어떻게 되죠?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가점제 그리고 네.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평형에 대해서는 50% 추첨제가 적용이 됩니다. 네. 또 해당 지역 1순위, 수원 지역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해당 지역 1순위에 적용이 되는데 네. 거의 이 수준에서 1순위 마감을 다 완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이고야, 나 어떡하지? 왜 이러는 걸까요? 이미 뭐 일수불태. 네. 남아 이런 중천금이기 때문에. 그 또 뭐 포인트 같은 게 제도의 예. 포인트가 또 뭐 없을까요? 중요한 거? 전문가의 시선으로. 요건 하나 지적을 해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게 투기과열지구로 지금 수원은 전체 다 이제 투기과열지구인데 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무조건 전매 제한이 뭐 5년 10년 따라온다라고. 다 예. 네. 그렇게 알아요. 착각을 일반인들도 네. 착각을 하시고 네. 또 강의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강의를 하시는 경우가 네.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법률을 한번 안 찾아보시고 네. 이제 강의 들어가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 광고 기사만 맨날 보고 갖다 붙이니까 좋은 것만 계속 기사 한 서너 군데 언론사에 막 취합해갖고 요거 따다 붙이고 강의하는 거죠. 뭐 그쪽 업계에게 우라카이라고 그러는데 우라카이 일본 카피 페이스트 네. 약간 그런 건데 네. 아 그러니까 맨날 보면은 영상들 보면 그냥 뭐 기사 어디 캡처해가지고 읽으니까 그러니까요. 양질의 정보를 주고 해야 되는데 뭐 남이 써놓은 거면 읽어서 뭐해요 그거? 법률을 항상 들어가서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 수요자들한테 남의 기사 가지고 강의하는 그런 영상 말고 본인이 그렇죠. 뭐 만들 수 있어야지. 저희는 표도 저희가 직접 만들잖아요. 저희는 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직접 조사를 해서 작성을 하고 또 통계를 계속 축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 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법률 원문을 항상 찾아봐야 돼요. 개정 연역부터 시작해서 왜 바뀌었는지 지금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항상 저는 늘
이렇게 지금 분양 올림픽에서 제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뭐 사진이 나가고 있을지 모를 정도로 뭐 재밌게 얘기를 네. 하고는 있습니다만 법률을 항상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러고 이 카메라 앞에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그런 그 정보나 그래픽들 잘 모르셔서 그런데 그거 걸면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가공해야지 그 그래픽 네. 출처 같은 것도 안 밝히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위험해요 그거. 네.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거죠 그냥 막. 네. 막 갖다 그거 붙이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 네. 기사 막 함부로 해석하고 그다음에 그 도용해가지고 하면은 그렇죠. 출처 안 밝히면 위험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권선유 레미안의 경우에 투기과열지구이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뭐 5년, 10년의 전매 제한 기간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의 전매 제한 기간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쇼츠 영상을 하나 더 올려야 되겠다. 예. 예. 자,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요런 것들 얘기하는데 지금 실수요자들이 가격도 형성하고 있고 또 청약 경쟁률이나 요런 것들 때문에 커뮤니티 조경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그 해 주실지 정보 아주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아주 제가 정밀하게 네. 정밀? 다양한 입체적인 그 평가 방식과 그리고 기존의 그 사례 모든 걸 종합해서 네. 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분양 일정도 모르는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분양 일정 확정되면 아마도 그때 가서 정보가 좀 오픈될 것 같으니까 그 오픈된 정보가 나왔을 때 그거를 놓고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오늘 이거 왜 한 거예요? 이거? 나머지가 뭐 다 커버를 해주니까요. 뭐 지금 규모, 교통, 직주근접 가격 다 뭐 올라운드 플레이 거의 이 정도면 뭐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도 그 민원 들어와가지고 그냥 안전빵 가지고 뭐 정보도 없이 그냥 오셨네? 저는 정말 이 평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정보를 안 주시니까 미리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제작 지원 필요 없이 그냥 사전에 정보만 정확한 정보만 네.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시면은. 정말 객관적으로 잘 평가를 해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해석을 내려드릴 수가 있을 텐데 이 정보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네. 우리가 나름의 그 경험치와 사례로 봤을 때는 이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곳에 이 조경 커뮤니티는 괜찮잖아요. 어떻게 평가? 그럴 수밖에 없죠. 한번 어떤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이 수원에서 이제 팔달구를 중심으로 정비 사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또 신축 아파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네. 있지 않습니까? 수원의 구도심, 원도심인 네. 거죠.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었던 곳이고 뭐 시가지 기능이 발달했던 곳이고 그러니만큼 자연적인 이 녹지 환경은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새로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면은 그 단지 자체적인 조경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야만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지 규모를 봤을 때 충분히 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좋은 커뮤니티 시설 또 조경 환경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예측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레미안이 옛날에 뭐 수상 같은 것도 하지 않나요? 이 조경 분야에서 상당히 뭐 여러 회차에 예, 걸쳐서 수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 그 부분도 제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네. 상태고요. 아 내가 다 얘기해줬다. 정보를 안 주셔가지고 뭐.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조경이나 이런 것도 사업할 때 그 정비 사업은 사업 주체가 어디죠 또? 조합이니까? 그렇죠. 원래 그 니즈가 높잖아요. 그 땅의 주인들이었던 거잖아요. 네. 터줏대감들. 네. 아니 내가 살던 그 땅에다가 새로 아파트 지어 올리는데 네. 내 집 부수고 새로 짓는 건데 정말 네. 시설이 좋아야만 만족하시는 네. 거죠. 대충 지었다가는 승인 안 해주지 않습니까? 찬성 안 해주니까. 끝나고도 소송이고 뭐 민원 많이 시달릴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네. 택지하고는 또 다르게 정비사업들이 조경 커뮤니티가 좋다. 당연히 뭐 잘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네. 예상을 합니다. 네. 오늘 안정적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7회차. 그렇죠. 네. 요리조리 잘 빠져나갔어요. 네. 살았다. 네. 매달 종합 한번 해볼까요? 예. 규모 은메달 8점. 네. 네. 그다음에 교통입지 금메달 9점. 네. 집주근접 금메달 9점. 네. 그리고 가격 금메달 9점으로 미리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마음 편안하네요. 어느 누구도 네.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이번에는 조금
살아난 것 같아요. 우수한 지역의 우수한 단지. 네. 네. 아, 이거 뭐, 참, 단지명 모르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권선욕 레미안으로 불리고는 있는데, 러시아 이름 갖고 올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이 효도르를 홍보를 해드려요. 뭔가 러시아에서 어디 아, 유명한 지역들 갖고 와서 꿀과 관련된 곳. 그건 안 할 것 같아요. 아, 네. 꿀단지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던데. 네, 그만하시죠. 네, 네, 분양 올림픽이었습니다.